11월 16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2019 정서진 드론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최 한국 코딩 드론 메이커스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의 자문과 기술 지원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라 드림 메이커스페이스 한국 드론 산업 연구회가 후원하는 축제의 자리로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 중심의 기술 발전을 이해하고 축제의 자리로서 또 국제적 도시로 변모하려고 하는 서구의 시작과 도전의 첫 번째 작품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정서진 드론 페스티벌은 차세대 핵심 신산업인 드론에 대해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서구의 특색 있는 축제로 육성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드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무인 항공기 공중 동시 비행 부분에 드론 기네스 세계 기록 도전을 추진하였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들을 사전 모집하여 20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각각 한 대의 드론 조종을 시작해 협력 퍼포먼스를 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 FPV 레이싱, 시계비행 미션 대회 또한 개최되어 국내 프로 선수들의 경기 및 시범 비행을 관람할 수 있으며 드론 군집 비행 100대 드론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서구청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를 통해 미래진로 체험과 교육을 병행하고 교육혁신지구 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효과가 유지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